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神様は生きておられます.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私たちと共におられます.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今日のこの礼拝が主に受け取られることを信じます. 오직 이곳에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このところに聖霊様が働くことを祝福します. 여러분, 죽을 때 후회하게 되는 25가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皆さん, 死ぬ時に後悔すること 25 という本があります. 일본의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쓴 책이에요. 니온의 호스피스 전문의가 가이타 本なんですね. 호스피스라는 게 뭡니까? 호스피스 때 どう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 이제 살말이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분들 있죠? 생涯가 마모나이 막기노 환자상ですね. 그분들을 남은 시간을 좀 더 충실히 보내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스템이에요. 残る人生をもっと有意義に送れるようにお助けをするようなことをするんですね. 그러니까 이 책을 쓴 이 의사는 늘 말기 환자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을 늘 만나게 될 수밖에 없었죠. ですからこの本を書いた方は 余命があまり残ってない方々に出会って、その彼らのいろんなことを聞いたんですね。 말기 환자 1000명이 넘는 분들을 보살폈어요. 근데 막기 환자상 10명 以上の方を見とった方であります。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죽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서는 후회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そして彼らが亡くなる前に残す後悔の言葉があるんですね。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근데 카레가 고가시타 코토바를 아츠메테 혼이시탄데스. 책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게 되는 25가지. 그래서 혼의 타이틀이 시르도키니 고가이스루 고토 25난데스. 사람들은 죽을 때 후회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히토와 시오 마이니시테 고가이오 스룬데스네. 살 때도 후회를 하죠. 물론 이키테루 도키니모 고가이와 스룬데스. 정말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럴 때는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꽤 많은 후회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진짜니 집은의 이끼노코로 인생이 손날 없구나. 소득이 인생 후리카에때 고가이 쓰는다 소대스. 사람들은 어떤 후회들을 할까요? 자, 히토비토와 도노요나 고가이오 쓰는오 데시오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소노 혼니아루 이크스카오 쇼카이 시타이토모이마스. 자기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것. 카라다오 다이지니 시나카타 코토. 지금 소중히 여기시면서 사십시오. 잠깐 이만 민나 사람 민나는 가라다. 大事に 시테구다사이네. 자기의 꿈을 실현하지 못했던 것. 맞다. 자신의 꿈을 지치겐 되기나갔다 것도.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 맞다. 오이시모노 다베나갔다 것도. 이런 거는 후회 안 할 것 같은데. 야, 고려와 고가이 쓸 것도 라이토모이마스케도모. 그리고 나쁜 일을 했던 것. 소시테 와르이 것도 싶다 것도. 그리고 감정에 좌지우지되어서 인간관계와 일을 망가뜨린 거. 감정이 흐리마와사레 인간관계도 시고도 다이나시니 시테 심았다 것도. 그리고 자신을 제일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 맞다. 자신의 것도 이지방이 오모테 키테키타 것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던 것. 아이스루 히토니 아리가토 또 이와나카타 것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소난데스요. 이거는 도리ですね. 많은 사람들이 이건 후회할 것 같아요. 마사니 고려 오쿠노 히토비토가 코노 코토데 고카이 스루토 모이마스.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키테루 우치니 아이스 히토니 아리가토 또 아노 코토보 카와시나가라 이키마쇼. 죽기 전에 후회하지 말고. 신데카라 고카이 시나이 요니 데스요. 그 다음에 가고 싶은 장소를 여행하지 않았던 것. 소시테 行ってみたいと思っていたところへ旅行しなかったこと. 그리고 취미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던 것. 맞다. 취미에 시간을 쌓아나갔다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 것. 会いたい人に会っておかなかったこと.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던 것. したいことをしなかったこと.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던 것. 히토니 후신세스니 세시타고토. 남겨진 시간을 소중히 보내지 않았던 거. 노코사레타 시간을 다이세스니 스고사나카타고토. 종교를 몰랐던 거. 슈교 시라나카타고토. 술 담배를 끊지 않았던 거. 오사케야 타바코를 야메나카타고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이가에니모 꽤고 아른데스가 시간상 몇 가지만 이렇게 소개합니다. 직관 관계죠. 이크스카오 쇼카이시마시타. 사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후회를 하면서 살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와 인생을 약간 후회하시나가라 이키테이마스. 여러분들은 후회 안 하세요? 여러분과 후회하시나인데스까? 하죠. 시테마스네. 또 그 후회에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후회하는 아까 고꼬로 노꼬리요 못 쓴데스네. 그럼 왜 우리는 후회할까요? 자, 나제 와타시타치와 후회하시는데시오까? 그 잘못 선택했던 그 과거 그 당시로 다시 우리 돌아갈 수 없으니까. 소리야, 맞지가했대 심했다. 각본이 니도도 못 오는 것도가 되기나이까라는. 우리가 만약에 잘못했던 잘못 선택했던 그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면 살지 않겠죠. 지금과 아야마때 선택시대 심했다. 소리 각본이 못 오래는 낫다라 고가이난가 시나이도 모이마스. 근데 우리 삶에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시카시 민나상 절대 와타시타치와 각본이 못 오는 것도가 되기나인데스네.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 선택했던 것을 지금 열매를 먹으면서 후회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나 각본이 아야마때 에란데 심했다. 소노 미요 다베나가라 고가이 스루와키데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영화 있었죠. 민나상 이젠 고유 에가가 아리마시다. Back to the Future. 바크투자 퓨처.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잖아요. 세카이데키니 닌키가 아타 에이가난데스네. 그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10대 아이예요. 소노 에이가노 슈진코와 주다이노 오토코노코난데스네. 근데 막 타임머신 같은 것을 만드는 과학자랑 어떻게 만났어요? 네, 타임머신을 스쿠르 과학자니 아유 아운데스. 그리고 그 타임머신을 타고 몇십 년 전으로 과거로 간 거예요. 소노 타임머신이 노때 난주넥 마요노 카코니 모도른데스네.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소노 카코니 모도때 다리니 아운데스까? 자기 나이 또래랑 비슷한 자기 아빠 어린 아빠를 만난 거예요. 지분도 오나지 도시노 지분 오토상 각군 오토상이 아운데스. 근데 지금 현재의 아빠의 모습은 어떠냐면 시카시 이만 겐자는 오토코노코노 오토상과 도유 가타카토 이마스토 자신감이 없는 아빠. 지신감노 나이 오토상. 그리고 어두운 아빠. 크라이 오토상. 소심한 아빠요. 지노 요아이 오토상. 그리고 가난한 아빠. 소위들 마지시 빈보나 오토상. 근데 과거에 그 자기 나이 또래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더 심한 거라. 그렇지. 각본이 모두 때 집은 오나지 도시고는 오토상 야때 밑더라 모두 시도이 좋다이 난데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자기 어린 그 아빠의 과거의 아빠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봐요. 소대 시진코와 손 오나지 도시는 오토상의 우시로니 쓰이테이쿤데스. 그런데 사는 게 맨날 동네 애들한테 막 놀림을 당하면서 살아요. 밑에미를 또 마치노 긴저노 고도모다치니 이쯤 가라카와레떼이따리 두들겨 맞기도 하고 뭐 다타가레떼이따리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뭐다 스키나 온나노코가 이른데스가 자신감이 없고 소심하니까 좋아한다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 오나지 기노 요아이데스카라 스키도 뭐 이해진 이른데스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자기 아빠한테 나타나서 친구처럼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는 주인공 오토코노코가 지금 오토상이 말인데 도모다치 다를까는 요니 알아바래는데스네. 그러면서 아빠를 조금씩 바꾸는 거죠. 소시대 지분노 오토상모 스코시즈스 가에테이쿤데스. 야 남자면 남자답게 살아. 오토코다로 오토코라시크 이키오잖아이까. 지 아빠한테 막 야라 그러면서. 오토상이 어이 어이 똑같아. 매일 저 용기를 내봐 용기를 내봐. 이키오 다시나사이. 할 수 있다니까. 데키룬다요. 네 정도 너 정도 인물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네 키미나라 데키루 똑가. 이러니까. 아빠가 조금씩 바뀌어져요. 그렇다고선 오토상가 스코치스 가와테이쿤데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이 아빠가 좋아했던 여자 친구가 있는데 소시테 아노 스키나 온나노코가 있다는데스네. 좋아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되면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요. 소시테스노 온나노코니 스키다도 고백을 데키루 마데니 나룬데스. 그리고 늘상 맞았던 그 동네 때렸던 그 동네 애들 있잖아요. 이츠모코 아노 마치진 아노 긴조노 도모다치니 타타카레테탄데스네. 걔네들 앞에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소노 카리라니 뭐 고아갔다리 시나인데스. 오히려 원펀치 쓰리강냉이로 확 두들겨 패준단 말이야. 무시로 가을에 뭐 부끄부끄도 뭐 나그리가이스 것도 데끼룬이 나리마시다. 이러면서 이 아빠가 변하게끔 이 아들이 만들어줬어요. 그러니 오토상가 가와레르 요니 소노 시진코 오토코노코가 아드바이시 시테이쿠 와케데스. 그리고 이 아들은 다시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돌아왔어요. 소시테 소노 수지코 오토코노코와 타임머신이 노테 겐다이니 모도리마시다. 현재로 돌아왔더니요 모든 것이 다 자기주의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나 겐다이니 모도리키타라 지분의 마을의 강조가 가와떼이마시다. 아빠가 바뀌어 있고 오토상가 가와떼이타인데 사는 집이 바뀌어 있어요. 지분노 스무 주택 이해가 가와떼이른데 자신이 없었던 아빠인데 자신 있는 아빠로 되어 있고 지신가 나갔다 오토상가 지신가 오토상이 가와떼이타인데 어두운 아빠였는데 밝은 아빠가 되어버렸어요. 그라이 오토상가 아카르이 오토상이 났떼이마시다. 그리고 소심한 아빠였는데
통큰 마음이 넓은 아빠로 이렇게 변해져 있는 거예요. 진호 요아의 혼자 코코노 세마이 오토상과 코코노 시로이 오토상이 가와떼 있다는 데서네. 집도 가난했었는데 사업에 성공한 아빠로 이렇게 변해져 있는. 근데 맞으실 것 같다는 데서게도 세아노 직원이 세고시다 오토상이 나떼 이마시다. 여러분 이게 간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これ 아카시데와 아리마센요. 아카시데와 아리마센. 이거 영화예요, 영화. 에이가노 모노가타리난데스. 막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하려고 그래 막. 이기다리 할렐루야 또 그래서 대 웃지나라 사나이 되겠어요네. 그런데 이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잖아요. 시카지 미나상 타임머신은 에이가노 나카노 모노란데스네.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예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가 바꾸고 싶은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그렇게 하는 이런 SF 같은 이런 영화를 좋아하죠. 그래서 히터비트와 과거에 돌아가서 가이타이 또 뭐 과거의 것도 가이라리를 요나 그런 SF 요나 영화가 스키나んですね. 왜냐면 우리도 과거에 바꾸고 싶은 무언가들이 있고 후회하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요나 다리모가 과거에 돌아가서 가이테 시마이타이 소유 것도가 あるからなんです. 과거에 후회 아쉬움이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皆さん, 고가의 思いの ない人, 心 残りの ない人は いないからです. 아, 그때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아, あの時に あそこに 行かなければ よかった. 이런 후회 같은 거 하잖아요. こういう このような 後悔 するんですね. 아, 그때 거지 같은 거 만나지 말고 건물 있는 오빠 만났어야 되는 건데. 아, あの時に 빈보나 彼に 会わずに 家を 持っている 彼と 付き合えば よかった. 아우, 지금 남편이 프로포즈 할 때 딱이 때리고 박차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뭐야. 이만은 오토가 아노 도끼니 프로포즈 시다 도끼니 시라테 오치 오시테 소코가라 데떼 이때 시바따라 욕갔다노니. 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오 와타시가 코코니 오리마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오. 와타시오 스카와시테 구다사이.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와타시오 스카와시테 구다사이. 주의 영을 써주시옵소서. 시우메 토시테 모치 이때 구다사이.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 거야. 아노 도끼니 이와다케 이레바 욕갔다. 누구나 이런 비슷한 후회를 하고 이런 아쉬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다른 분과 고뇌나 니때와나 고가요 시다리 코코르 노코리가 귀함이가 하는 데서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카라 또 이때 각권이 모도레르 와케데와 아리마센.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훈분이와 고뇌니 가있다 아리마스. 함께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니오고데 세노. 天の下では何事にも定まった時期があり、すべての営みには時がある。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실패하면 과거로 돌아가서 바꿀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から 진술학과에 失敗したからといって過去に戻って変えることができるわけはありません。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 안에 잘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何事にも 사다마다 지키가 아때 저는 지키니 아와세때 욕구 신하게레바 있게나인데스. 모든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어서 그때 잘 하고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나니고토니모 스베테니와 도끼가 아때 저는 도끼니 아와세때 가나타고토 신하게레바 있게나인데스. 기한에 맞추고 때에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 삶에 후회가 없이 아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키니 아와세때 도끼니 아와세때 가나타고토 스루 도끼니 고가이스루 오토와 나인데스네. 그런 때와 기한에 맞춰서 살아갈 때 영적인 패배나 실패나 이런 후회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리오나 지키야 도끼니 가나타고토 시타 도끼니 레이테키나 노 하이보코 시타리 시테 고가이스루 요나 고토 나이 테고토난데스. 이런 기한이나 때를 놓친 다음에 우리가 후회하고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코리오나 지키야 도끼요 노가시테카라 고가이시타리 고코로 놓고다리 귀한다리 시마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고의미카라 민상 진세이니와 렌슈 또이 모노 아리마센.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이 그냥 바로 혼방이죠. 그렇죠? 민상 진세와 렌슈 나시니 혼방니 스구 하이룬데스. 우리는 결혼하면 연습도 없이 그냥 바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돼요. 민상 와타시타치와 결혼스루토 렌슈 나쿠 스구 오토상 아 뭐 스구 妻, 夫になります. 또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그냥 연습도 없이 그냥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는 거예요. 맞다. 고도모가 생まれて 그루토 렌슈모 나쿠 스구 오토상니 오카상니나ります.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하면서 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から 인생の中 이런나 실패를 했다리 아야마치 오카시다리 します.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고 있는 이 결혼이 연습이라고 한다면. 이마의 결혼 생활이 연습이다 또 했다라. 다음엔 진짜 잘할 수 있겠죠. 지기노 캡콘과 음악 듣기소ですね. 진짜 잘할 수 있겠죠. 혼돈이 음악 듣기소 やっていけそうですね. 진짜 그런 거 안 고르고 예? 잘할 수 있겠죠. 혼돈이 음악 やっていけそうですね.
굉장히 공감하시고 계세요. 그때 뭐 교육강 시대를 갔다가 일하시다니만. 또 우리가 지금 아이들 키우는 게 이게 연습이라고 한다면. 이마노 고소다테가 렌슈 다토시타라. 다음에 키운다고 한다면 진짜 잘 키울 수 있겠죠. 지금의 고소다테와 음악을 야때 있기소난데스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카시 문제는 뭔데스까? 우리 인생에는 연습이 없다는 거예요. 진세니와 렌슈와 아리마생.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하다 틀리면 그냥 지우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파소콘데 분쇼 사교시 때 마찡했더라 계시 때 야리나오세바인데스. 우리 찬양팀도 연습하다가 틀릴 때가 있어요. 삼비팀은 뭐 렌슈노 도끼 실패스 도끼가 아리마스. 그때 항 막 이러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니 요이 가마라와토가 나가 소유시때 하게마셨대 뭐또 야리나오세바인데스.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찍다가 NG가 나면 그냥 시원하게 욕 한번 먹고 다시 찍으면 되는 거라고요. 드라마야 에가오 토때 NG가 됐다라 오모이끼리 오꼬라레떼 뭐 도리나오세바인데스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시카시 민네산 진세와 도난데스까? NG 하고 다시 끊고 다시 과거로 가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NG 또 이때 도메떼 각고니 모도떼 야리나오세나인데스. 우리 인생은 살다가 NG가 나도 그냥 그 NG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진심을 할까니와 에너지가 됐다라 도메르고도 되기즈니 대가를 지불하이나가라 마에 스무 육시가나인데스네. 결혼해 보니까 잘못 결혼했어요. 결혼시때미따라 아이타오 아이테오 마찡아떼 시마타. 그럼 NG 하고 다시 과거로 가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 때 각고니 모도떼 후카나 아이테도 결혼 되기로 밖에 나인데스네. 난 아이가 마음에 안 들어. NG 하고 다시 그냥 내다버리고 그냥 다시 다시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우지노코와 진 일어나 에너지 또 스테테 우미다오세룬데스까? 우리 고등부의 현지 이제 내년이면 고3이란 말이에요. 이마 고고 고고생은 현지장과 라이넨 대학 입시를 끼는데스네. 내년이면 이제 대학 시험 본단 말이에요. 대학 입시를 끼는데스. 시험 봤는데 못 봤어. 시험 끼때 미따라 실패했다. 그럼 현지가 NG 그러고 그래서 현지 소스도 현지장가 NG 다시 고3으로 돌아가 가지고 뭐지도 고3이 모돌이 동경대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시험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쿄다이니 하이레르마데 직경을 웃게 지지게라리루 것도 하나인데스네. 우리 인생에는 NG가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세의 낙관이와 NG가 됐대모 시카타 나인데스. NG가 나도 다시 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NG가 됐다라 도메떼 야리 나오세를 각군이 못했지 됐어요. 소유 진세와 아리마생. 엔지가 나도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방송 같은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에너지가 됐대모 많이 스스메티카시가 나가나의 남아 호소노 요나 모노란데스. 엔지가 나면 그냥 끊고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 에너지가 됐다라 소리 대 오하는잖아 그때 다이카오 시아라에 나가라 진세요 이끈데스네 사키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들이 전인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한 번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지도 또 돌이 모두 속도 느끼나이 1회 가기로 진세로 있기 때문인데스. 그런 인생의 한 순간 순간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살려고 하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세로 순간 순간이 실패스러 시나이 요니 간바때 키테르 자리마센까. 근데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애쓰면서 살아도 시카시 와타세 이쿠라 간바테 실패시나이 다메니 간바테 이키오토 시테모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후회하면서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시카시 간가 때문에 또 코노 지존이 이루 가기리 뭐 시카타나쿠 실패요 시나가라 이키루 고토니 나는데스. 이곳이 천국이 아닌 이상 코코 지조가 텐고쿠 데나이 가기리 세상에서는 어떻게 열심히 살아도 후회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코노 지존의 위에도 이쿠라 간바테모 고가이 쓰는 것도니 나를 또 모이마스. 그래서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가 고이와케데 중요한데스. 우리가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러분, 고가이노 나이 진세 이키는 것도와 나인다로까? 성경은 말씀하세요. 세이쇼와 가타테이마스. 있다고요. 아르토. 그게 뭐냐면, 소레가 나니까 띠이마스도. 우리 삶에는 하나의 범위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와타시다치와 아르 와쿠구미노 나카데 이끼리바인데스네. 후회 없이 살려면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즉말에 고가이노나 진세 이끼르 다미니와 아르 기준모 못하나끼리 못끼리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소고까라 소레나이 소 와쿠구미노 나카니 도도바라나끼리 못끼리 못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소래가 카미사마노 미고토와 다っていうこと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가 사는 범위가 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와타자치노 기준토다리 와쿠미토나루 카미사마노 미고토바노 나카데 이키루 도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 때. 카미사마노 미고토바 나카니 이키루 도키. 세상에서 말하는 후회 그런 후회는 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것이. 그럼 요노시테부테가 유 소노요나 고카이와 세즈니 이키루 고토가 데키마스. 믿으십니까? 신지마스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살고 우리 경험으로 살려고 하면은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지력, 경험에 타요때 이끼오토시더라 후회することになるんです.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카미사노 미고토모 나카니 이끼레와 다이조부토 이테룬데스. 근데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에는 때가 있대. 그러나 기준토다르 카미사노 미고토바니와 나니고토니와 사다마타 직기 도끼가 있다고 教えてるんです. 봄에는 씨앗을 뿌려야지 추수하는 것이 안 되죠. 하루니와 타네우 마크노디아테 수각するのではありません. 우리 인생에도 씨를 뿌릴 때 씨를 뿌려야 되는 거라고요. 진세에 오이테모 오나지스 타네우 마크도끼니와 마카나케레바 나리마센.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지 그때 씨 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케니와 수각するのであって 아케니 타네우 마크노데와ありません. 우리 인생에서도 추수할 때 추수를 해야지 그때 자꾸 씨 뿌린다 그러면 진세에 오이테모 시각스럽게 타네우 맡기마스도 있다라 이케나인데스. 마찬가지로 모든 것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것이고요. 오나지오니 어쨌든 진세에 오이테 카미사마나 미고토바니 꾸니 데키오시테 이카나케다리마세. 우리에게 주신 미션 이런 사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이 왔다시 이제 아테라르타 카미사마카르는 미션 심해 모소나인데스. 왜냐면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왔다시의 진세이노와 진세っていうのは こういうことなんですね.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어요. 카미사마와 알파 대아리 오메가 또 이 말. 처음과 끝이요. 하지메 대아리 오아리 대아르 또. 아마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있을 거라고요. 그냥 소세기から 요한의 목시록부터 카미사마의 타임라인, 직관생 というものがあります.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점과 같은 잠깐의 한 시간을 우리가 살다가는 우리 인생이 있어요. 고려나 타임라인의 위에 니 와타의 진세와 텐노요나 직관을 이키테룬데스네. 하나님은 각 시대 시대마다 그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 간섭하시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카미사마와 소레존의 지다이니 아노 가이뉴시테 소노히토 미치비타리 오시타리 시마시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와타시타치노 진세모 오나지난데스. 우리 삶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시고요. 사명을 주시고 미션을 주세요. 와타시노 진세니 하에테기테 미고토바와테 시메와테의 미션というもの 与えるんです. 그럼 그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소위문을 아타에라타도끼니 도우스룬데스까? 그 말씀처럼 귀한에 때에 맞춰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소노 아타에라타 직기 도끼니 아와세때 도끼니 카나때 신고모때 한노 시나케노 나리안다.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한노 데키지니루카라 노치니 고카이스루고토니나룬데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도 못 받으면 카미사마가 소나에테 오라레루 시쿠쿠 못기도루고토와 데키즈니데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 저는 본문의 11절에는 このような 言葉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카미노 나사르 것도와 스베테 도끼니 카나테 우즈쿠시 또 가있다 아리마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 카미와 맞다 히토노 고코로니 에이엔고 오모우 고코로 사즈케라레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셨다. 시카시 히토와 카미가 오코나와레르 미와자오 하지메카라 오와리마데 미키와 미키와메르 고토가 데키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미션을 주실 때요. 스마리 카미사마 가타스니 미고토와 아타테레 스베키 미션을 아타르는데스네. 우리는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소데키 와타시 나지 고노요나 고토와 미션을 쿠다사르노카 와카라나 시라나이 시라나이 도키가 오 탁상하는데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해 주시지 않고요. 소리와 카미사마가 사이쇼카라 오와리마데 전부 세치메시테 쿠레나이카라. 중간에 하나만 딱 말씀에 던져 주시는 거예요. 소요 직강의 센노 나카데 텐노 요니 히토츠노 고토바 미션 다케 아타르카라는 데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그랬었잖아요. 인나상 신코노 히토니와 세이쇼미데 전부 고노요나 카타치데 아타했다는데스. 이럴 때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은요. 소노노키니 와타시타치가 아노 한노스베키 고토와 그때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미션의 이 사명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노니 도끼니 시키지가레타 아타에라레타 고토바 미션 시메의 나카니 신코노 모테 한노시 주즈스루 고토나인데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요니 데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그러셨어요. 카미사마가 아브라함이 히토리코 이삭을 사사게모노토시테 제니초노 사사게모노토시테 사사게나사이테 이마시다네. 밑도 끝도 없이 이끼나이 난노 세지메이모 나쿠데스.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노 세지메이모 나쿠 이끼나리 소유 코토바오 아타했단데스네. 그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소노토키니 아브라함의 것도 오모이 다시테미테 구다사이.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모리아 산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카미사마가 도오 나사르카 와카르나 이마마 시라 이마마 이삭을 쓰레테 모리아 야마니 못 쓰레테 이키마시다. 처음과 끝 아무런 상황도 모르고 하지메카라 오와리 맞다고 지르나 이마마데스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만 순종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카미사마가 쿠다스다 손을 곧도바 낮게 지우준시대 있다는데서네. 아브라함은요 이삭 대신에 이삭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다는 거 모르고 갔었다고. 아브라함은 카미사마가 이삭을 신하세나이데 손할 때 오라레르 히츠지가 아르고 또 지르나 이마마 주주시대 있다는데서네. 아브라함은 자기를 축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결정 짓는 거 이거 모르는 채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나갔다고. 지분과 시크끄노 남아에 또 나르고 또 시라나이 마마 주주시대 있다는데스. 우리의 믿음의 삶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와타자치노 시인끄노 이키카타가 고 아르베키다 뜨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혼또 고 이키자르고 에나인데스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카미사마가 하지메카라 오와리마다 스베테 세지메이시테 그라나이카라라. 하나님은 한마디만 말씀하세요. 카미사마 탔다 이까 이치도답게 유운데스. 그리고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와타자치노 리카에 듣기나크테모. 그 말씀에 순종의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만약 주어준의 신고 못해 항노 시테 이끄 와케난데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이시와 고레오 난또 이때룬데스까?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노고토 신고 또 세이시와 태기시대이는데.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고노나 신고노 이키카타오 그리카시테 이키르시토. 그 사람들의 인생에 후회가 없는 삶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고요 히토비토노 진세니와 고카이노 나이 진세가 스크리 아게라레테 이쿠와케데스. 믿으십니까? 신지마스카? 믿으십니까? 신지마스카? 믿으십니까? 신지마스까?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고가이 시나이 타메니 기한과 때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함에 필요해요. 지키가리 독기가리 카미사마 이것도에 대해 이마 수구 주준스루 항노가 필요한데스. 스코틀랜드에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죠. 스코틀랜드에 또때모 유명한 레키시 각시아가 이마스.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카라이루 という 人なんですね. 이 사람 결혼도 했고 자기 연구에 몰두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결혼을 시대 자신의 연구에 몰두시대 よく 暮らして 있던んです. 근데 이 사람은 완전 일벌레예요. 시카지고는 카라이상과 시고토 닌겐だったんですね.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면 뭐 이틀 3일 밤새고 나는 건 뭐 늘상 있는 일이에요. 겐큐시지에 하이타라 2일 3일 테츠야데 시고토시 지즈키르노가 니치조 사항지 되시다. 근데 이 칼라이의 부인이 누구냐면 그 연구소에서 같이 일했던 이 사람 칼라이의 비서였었어요. 근데 소노 카라이루노 옥상과 겐큐시지에 시저토시데 이쇼니 스토베테 있다 히토가 옥상だったんですね. 근데 어느 날 이 부인이 병을 앓게 됩니다. 아르지 그 옥상가 병기에 와즈라우 요니 나리마스. 근데 몸이 아픈데 너무 바쁜 남편한테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카나다나 병기 와즈라테는스가 좀 이송하시테르 옷토니 코노 것도 이해나갔다んですね. 근데 칼라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카지 카라이루가 교과제 레아이오 사사기테르 탐비니 또 기도할 때마다 이노리오 사사기테르 탐비니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세이쇼 오모이 메그라시테르 탐비니 가정을 돌보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가테니 주지츠데 아리나사이 또 오모이가 아타에라레테 있다는데서 부인을 돌보라고 하는 마음이 계속 부어져요. 옥상니 기즈카이오 시나사이 또이 오모이가 아타에라레테 있다는데서. 근데 일은 바쁘고 데모 지문노 시고토니 이송하시시 가정을 보면 뭐 별일 없는 것 같아. 카테요 밑에 뭐 베츠 난 못나이 뭐 나사소다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무시하고 버려버렸어요. 저요 카미사마 그런 오모이요 무시시대 있단데스네. 그리고 자기 연구에 계속 몰두하면서 살았죠. 지분노 겐큐니 보도시대 있기마시다. 그런데 나중에 부인이 자기 병이 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도치니 옥상과 지분노 병기가 강다 ということが 分かったんですね. 그런데 맨날 아침마다 토스트를 입에 물고 바삐 나가는 남편한테 암이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시카지 아사고토니 토스트 口に 加えて 이소이데 出ていく夫に 自分の病気のことを 言えなかったんです. 나중에는 이 부인이요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가 됐어요. 루치니아스는 옥상과 벳돗가라 옥기아가로토가 됐기나이 호도니 나리마시다. 근데 칼라이는 부인이 병명을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시카시 카라이루와 옥상과 병명을 오시에 그려나갔다노데. 뭐 저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마 소노우치니 요크 나루다로 또 오모테이탄데스네. 나쁜 새끼죠. 혼돈이 이케나인데스네. 아주 나쁜 새끼예요. 혼돈이 와루인데스네. 근데 그 부인이 석 달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소리카라스 옥상과 3개월 후니 この 여를 삿데 시마이마스. 그리고 그 장례식을 마치고 솔직히 소기 소기가 오왔대. 부인이 없는 빈 집으로 들어오게 돼요. 옥상 노인아이 가르포노 해안이 카루라이와 카라이루와 하이테기마스. 부인이 없는 그 집의 그 빈자리가 너무 외로움과 슬픔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소로도키 하지메테 이나쿠나타 츠마노 손자이가 오키나 가나시미 사비치사 또시테 세마테기마시다. 부인의 방에 들어가서 부인이 누워 있었던 침대에 걸터 앉았습니다. 해안이 할 때 이츠모치미노 츠마가 있다 소노 이순이 스와리마시다. 그리고 부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소세 아노 츠마노 이신고 세리시마시다. 그때 부인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읽게 됩니다. 소노키니 츠마노 니키초 학겐시 욘단데스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니키니와 고노요니 가에타 아리마시다. 어제 남편이 한 시간이나 나와 함께 있어 주었다. 기노와 오토가 1시간도 일시연이 있대 그랬다. 천국이 따로 없었다. 마르데 텐고쿠 닷다와. 이 일기를 칼라이가 읽고 있는데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고노도코로데 카라이루와 뭐 코코로가 뭐 이따쿠 나리마시다. 혼자서 이런 생각을 무슨 한 시간 같이 있어 줬는데 그것이 천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혼자 힘들어했던 날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야. 이치지깐 이슈니 있단다까지 소리요 텐국다 또 이때 소리요도 쓰라이 도쿄 쓰고 싶었단다로까. 그 다음 페이지를 열어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페이지를 메꾸다라 고가 있다 아리마시다. 하루 종일 남편이 들어오는 발소리를 기다렸다. 이치니치 주 오토가 가에테그루 아시오토 맞대 있다. 그런데 남편은 연구가 너무 바쁜가 보다. 데모 오토와 겐큐노 코토데 이송하시 요다. 이제는 밤이 너무 깊었고 뭐 요루 뭐 후카마떼 아마 오늘도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보다. 도야라 겨모 이에니 가에떼 고라레소 뭐 나이 외롭다. 사비시 죽는 게 무섭다. 시누노가 고하이. 칼라이가 이 일기를 읽자마자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웁니다. 카라이루가 고노 도코로 욘다 도끼니 개모노노 요니 사케인데 낙기다시마시다. 밖에서는 큰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오아메가 소토니 후테이마시타케르도모 우산을 쓰지 않은 채 부인의 장례식을 했던 그 부인의 묘지로 달려가죠. 가사모 사사즈니 소노 츠마노 포치니 하시테 이키마시다. 그리고 묘지 앞에 무릎을 쾅 꿇으면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포치니 쓰이때 히자마즈 이때 나미다오 나가시마시다. 그러면서 그 무덤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소노 포치니 마에데 지분도 가라다오모 닥닥 지나가라 고 있단데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아나타노 코코로 스코시테모 와카테 있다나라 요깟다노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가정에 좀 더 충실했더라면이라고 해요. 카미사마니 시메사레다 도끼니 카테요 가에리 밑에 이래봐 욕갔다노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당신을 돌봤더라면이라고 가슴을 칩니다. 카미사마니 위아래다 도끼니 아나타니 모토 키요 스카테 이래봐 욕갔다노니. 칼라이는 부인을 그렇게 보내고서는 자기 연구에서 모든 손을 뗐습니다. 소리오니 아노 지노 옥상금 미오끄리 스베테노 겐큐카라 미오 히키마시다. 스코틀랜드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했던 칼라이였었어요. 스코틀랜드의 사이코노 지세진다도 이와레테 있다 카라이루 닷단데스네. 그는 부인을 세상을 떠내보내고 소리오니 스마오 나쿠시 부인에 대한 그 미안한 마음 소노 츠마니 다이시루 모시아케나이 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기의 믿음 없음. 어다 카미사마니 고토바니 주준 시다가다 지문노 후신코. 이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작은 한 시골촌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고유 오모이 코코로 못테 이나카노 도코로니 이키마스. 그리고 15년을 거기서 더 살고 그도 세상을 떠나요. 근데 15년간 이나카노 치이사나 도코로니 스미 소코데 요 사리마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리 미나상, 하나님 말씀처럼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습니다. 카미사마노 미고토바노 요니 나니고토니모 사다마타 치키야 도끼가 아리마스. 우리는 매일매일 칼라이처럼 하루하루 사는 게 바쁘다고 말하면서 핑계대요. 와타자치와 카라이루노 요니 마이니치가 이송하시 이송하시 또 이와케오시마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요. 시카지 민양상 쇼의 민안이었대 오네가이시마스. 우리 매일매일 일에 바쁘다라고 하는 이 핑계로. 민양상 마이니치 시고토 때 이송하시 이송하시 또 이와께대. 하나님의 말씀. 카미사모노 미고토바. 하나님의 사명. 카미사모노 시메. 하나님의 미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카미사카는 미시고 우시나는 것도가 낙고 이키는 것도 내가 이마스. 우린 이런 핑계 되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요 이와께 오시나가라 아이스르 히토 우시나는 것도가 나연이 심하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기한과 때를 어기지 아니하고. 여사 카미사모노 고토바는 요니 치킷도 도끼요. 녹았으잖아그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리카이가 데키오가 데키마이가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와타시타치 아타레아타 카미사마노 미고토바 미션과 카미사마카라노 스베키 미션 사명에 시메니 순종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수군이 주든스러 신고대 한노시대 기오지 아리마센까.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시대 가나라즈 카미사마노 미고토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카미사마노 미고토바노 나카니 후회 없는 신앙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가이로 나의 신고 생활을 쓰는 것도 주의 미나니요때 시크크시마스. 우리 삶 가운데서 여상 마타시타치노 진세이노 나카 세상 사람들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책에 나왔던 그런 후회들 있지 않습니까? 사키오데시방 사이시오 노베타 신우마니 고가시는 이즈코노 고목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시카시 와타시타치 카미사마노 미고토바노 나카니 이키루 토시타라 우리 삶에는 최소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후회는 없는 삶을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카미사마노 미고토바노 주인시테 이키루 토키니와 요노나카가 유 고카이스루 스크나고토 소네나 고카이와 세지니 이키라레루 고토 신지테 구다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사십시다. 카미사마노 미고토바노 나카니 도도마리 주드시테 이키마쇼. 아멘. 아멘 되시오. 아멘. 아멘 되시오까. 그리고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을 그때가 있다면. 솔직히 민나상, 와타시노 진세가 소리호도 녹고떼 나이 또시더라. 후회하는 마지막 여명이 아니라. 고가이스루 녹고리는 진세대만하크. 성령과 함께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일에도 도모니 욕구 도모니 아연데 기대 기다나 또 이해를 요나 진세니 시다이 또 모이마스. 우리 모두 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마타시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미고토바니 나카데 후회 없는 신앙 인생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가의 나이 구의 나이 신고 생활을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대 시크크시마스.